자, 테스트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테스트는 뭐 여러분 해설지 나가니까 해설지에 충분히 해설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이 중에서는 일단 이렇게 1번이나 2번처럼 사료를 제시하면서 그리고 답을 찾는 그런 문제들이 선사시대에도 출제가 돼요. 어떤 자료를 제시하고 시대를 골라라. 그렇기 때문에 유물이나 아니면 유적의 어떤 구체적인 지난번에 왜 우리 미송인식 토기 같은 경우는 설명이 돼 있잖아요. 묘사라고 해야 되나? 그쵸? 그런 것들까지도 한번 잘 봐둬라. 그래서 사진. 우리 지난 시간에 흑백으로 프린트된 걸로 봐서 한번 컬러로 된거 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뭐 1, 2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설명할 거 없을 것 같고 2번에서 양구 상무룡리 유적 흑요석 설명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해보시고 3번 같은 문제의 유형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조선의 문제가 고조선 문제가 좀 헷갈리네. 사실 고조선 문제가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고조선 문제에서 좀 헷갈린다라고 하면 이런 순서 물어보는 문제에서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순서 물어보는 문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 중에 창해군 설치랑 섭화살해 사건이 위만조선 시기에 있었다는 거. 그두 개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창해군 설치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게 위만조선 시기구나라는 것만 한번 체크. 자, 그 다음에 4번에 부여라든가 그 다음에 뭐 뒤에 OX에서 옥저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런 사료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삼국지 위지 동이전 철기시대 여러 나라 고 초기 국가에 관한 사료예요. 그래서 초기 국가에 관한 사료는 읽어볼 수밖에 없어요. 네,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5번에서는 이게 이제 구지가죠. 네, 그래서 금관가야의 건국설화예요. 금관가야의 건국설화와 그리고 대가야의 건국설화. 그 설화는 좀 건국설화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고, 이 금관가야와 관련해서 제가 따로 설명은 안 했지만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제가 설명을 안 했었겠죠? 허황옥이라는 혹시 들어봤어요? 허황옥? 안 들어봤죠? 허황옥이 누구냐면 금관가야를 세운 지금 여기는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사료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더 설명하는 거지. 금관가야의 김수로왕의 시조잖아요. 이 김수로왕의 왕비가 바로 허황옥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황후죠, 그러니까. 근데 이 여자가 어디서 왔냐면 인도에서 왔대요. 어느 날이 허황후의 아버지가 왕이겠죠. 그러니까 공주인, 이 여자 이제 공주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저기 동쪽으로 가면 가야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가야의 왕이 왕비를 찾는다고 하더라. 네가 가야겠다. 그러면서 딸을 배에 태워서 보내요. 그래서 그 배가 와. 그래서 도착을 해. 그런 얘기를 했겠지? 그래서 결혼을 해. 그래서 이 허황옥에 관련된 설화를 제시하고 이 나라가 어디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금관가야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설명을 좀 해봤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전에 한번 영부인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지금 현재 영부인이 인도에 대통령 없이 혼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뭐라 그래야 돼? 순방이라고 해야 돼? 뭐 아무튼 그러는데, 그때 가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라의 영부인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참 가까운 나라다.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약간 뭐 인사치레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볼 때, 이게 아예 신빙성 없는 얘기는 아닌가? 아마도 이제 이주민의 뭐 일부가 왔거나 뭐 약간 이랬겠죠? 그래서 그런 전설이 남아있어요. 사료가 남아있어서 한번 살짝 언급. 자, 그 다음에 뒤에 OX 테스트. 앞으로 테스트는 이렇게 기출문제거든요. 앞에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한 거예요. 기출문제를 두고 지문 같은 것만 살짝 변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요 OX 테스트에 나오는 제시문 있죠? 이것도 다 기출문제에서 뽑아낸 그런 제시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쭉 풀어보시고, 이 중에서 좀뭐 이상하거나 그런 건 별로 없고, 여러분이 아마 이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했던 건 13번 문제가 아닐까요? 왜냐면, 마립간이라는 왕을 사용하는 시기에 왕들의 업적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요 문제가 가장 좀, 그냥 아직 좀덜 배워서 어려운 거지. 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싹 보시고, 그 다음에 이진아 시왕이 누구냐? 대가야의 시조. 대가야의 시조. 그래서 우리 건국설화 한번 읽어보라고 했던 그 얘기랑 아마 일맥상통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것도 살펴보시고. 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설지랑 같이 나가니까 여러분 참고로 하고, 혹시
좀 어려운 내용 있거나 그러면 제가 또 따로 이렇게 시작할 때 설명을 드리고 할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복습 테스트는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자, 이제 우리는 진도를 좀 나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93페이지에서 뇌물마리깡까지 했고요. 지난 시간에 호우명 그릇 뭐 살펴봤었고, 그리고 관계초 대왕 릉비 얘기도 살짝 했겠죠?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놀지마리깐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놀지마리깐에서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낮의 동맹 체결이죠. 자, 낮의 동맹은 백제 비유왕과, 그래서 비유왕과 놀지왕 사이에 동맹이 체결됐고요. 만약에 원인이 뭐냐? 낮의 동맹을 체결하게 된 어떤 계기? 계기가 뭐냐? 그러면 고구려 장수왕의 평양천도를 찾으시면 되겠죠. 아직은 여러분이 이 연도까지는 다안 외워도 되지만,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어차피 연도 정도는 좀 중요한 연도들은 삼국시대 같은 경우도 기억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평양천도, 그 다음에 낮의 동맹 체결. 자, 그 다음에, 아이고, 가봅시다. 두 번째는 왕위의 부자 세습이 또 중요하죠. 왜 우리가 왕권 강화,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 이런 얘기할 때 왕의 부자 세습의 확립,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어느 왕이었어요? 고국 천왕. 네, 고국 천왕. 백제 같은 경우는 근초고왕. 그래서 아, 왕의 부자 상속이 이제 신라는 놀지왕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불교 전례. 전례는 된 거예요. 근데 뭐는 아직 안된 거야? 공인은 안된 거죠. 그러면 불교 전례는 어디서부터 됐냐? 고구려 무코자에 의해서 고구려의 승려가 불교를 전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놀지마리깐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낮의 동맹 체결이 아무래도 놀지왕의 업적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왕의 부자 세습이 또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놀지마리깐. 자, 그 다음에 자비마리깐이 나오는데, 사실 시험에 자비마리깐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비마리깐은 어떤 책에는 아예 언급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그냥 써놨지만 사실은 뭐 중요하지 않다. 자, 자비마리깐의 업적은 방리명 확정, 이거 하나인데, 방리명이 뭐냐면 방과 리의 이름을 정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과 리의 이름을 정했다는 건 동네 이름을 다 정했다, 그러니까 동네 이름을 정했다는 건 체제 정비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놀지마리깐에서 바로 소지로 넘어가도 돼요. 네, 소지마리깐으로 우리는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소지마리깐의 업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소지마리깐 봅시다. 소지마리깐부터는 은근 업적이 많아요. 그래서 좀 중요하다. 자, 우역설치라고 했죠. 우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역이 약 30리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고속도로 휴게소나 아니면 기차역 같은 역할이어서 관물을 운송하는데 중간에 이제 쉬어가는 역할을 하거나, 뭐, 곡물을 운반할 때딱 가져가는 역할을 하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역이라고 해서, 이런 걸 우역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역이 설치됐다는 건 쉽게 말하면 도로망이 정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벌써 체제 정비가 된 거죠. 그래서 관도. 관도는 나라의 도로를 수리했다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 도로망이 정비가 됐고, 그게 우역 설치와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업적으로 가볼까요? 시장 설치. 최초라는 표현이 중요하겠죠. 여기에서는 최초로 시장이 설치돼요.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인 거죠. 신라의 경주에, 당연히 수도에 시장이 있었겠죠. 경주에 시장이 최초로 설치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름이 써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름이 시사였을 것이다. 시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시장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결혼 동맹이 체결된다. 자, 그럼 누구랑 결혼 동맹이야? 지금 몇 세기예요? 5세기 마리깐이잖아요. 소지 마리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성기는 아직 고구려고, 그럼 나머지 두 나라 사이의 동맹이겠죠? 그래서 나제, 여기 이제 나제라는 말이 생략이 된 거죠. 나제 결혼 동맹이 체결됐다. 자, 나제 결혼 동맹은 동성왕과 소지왕 사이에, 자, 나제 동맹 비눌, 비유왕 눌지왕. 그 다음에 결혼 동맹 동소, 동성왕 소지왕. 그래서 정안 외워지면 그렇게라도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비눌, 낮의 동맹을 비눌, 그리고 결혼 동맹은 동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부족적 사로 육촌을 육부 행정 체제로 개편했다. 자, 원래 신라가 육촌을
촌체제에서 육부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우리 고국 천황 때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했었죠.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신라에서는 오색이 소지왕 때 한 거구나. 부족적 성격을 좀 누르고 다스리기 편하게 네 그렇게 개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족적 육촌을 행정적 육촌으로 개편했다. 이게 전부 다 소지 마립간. 그래서 역시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6세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신라의 발전은 6세기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신라가 성장하는 시기는 언제부터? 6세기. 그래서 6세기에 나오는 왕들은 다 중요해요. 자, 일단 지증왕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업적이 엄청 많아져. 그래서 업적을 잘 구별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한화 정책이라고 해서 이거는 중국식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화가 중국식 정책을 다 한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화 정책을 실시한 왕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자, 통일 전에는 지증왕, 통일 후에는 경덕왕 뭐 이런 식으로 한화 정책은 굉장히 여러 명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화 정책이라고 외우는 것보다는 네, 그렇게 외우고 있으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보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 나라 이름을 신라로 바꿨다. 자, 나라 이름이 신라였으면 그전에는 신라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원래는 사로국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사로국에서 신라로 바뀌게 된 거죠. 원래는 진한의 가장 큰 나라가 사로국이잖아요. 그 사로국에서부터 성장을 해서 나중에는 신라로 바뀌었는데 신라라는 게 신, 새롭게, 라가 망라한다라는 뜻이니까 영향력을 펼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라라는 이름으로 바꿨고 왕의 칭호는 왕으로 바꿨죠. 그러면 그전 칭호는 뭐냐? 마립간이었지. 그래서 마립간에서 왕으로 그리고 사로국에서 신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나라 이름이라든가 뭐 이런 왕의 명칭이라든가 기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쯤 다시 신라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그 왕이 바로 지증왕. 자, 그 다음에 지방제도를 정비했다. 그래서 지방제도 정비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주군제도 정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각 지역을 주와 군으로 정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각 지역을 주와 군으로 정비를 했고 지방관을 파견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 자, 그리고 지방제도 정비 중에서 아시촌 소경을 설치했는데 자, 신라에서는 소경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시촌 소경이 최초 소경 중에서 최초의 소경. 자, 아시촌 소경은 아마도 지금의 함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함안에다가 설치했을 걸로 추측하는 게 바로 아시촌 소경. 자, 최초의 소경, 아시촌 소경이고 그걸 설치한 게 어느 왕이냐 물어보면 지증왕이죠. 자, 그 다음에 지증왕의 업적은 되게 많다고 했죠. 일단 산업과 관련된. 자, 첫 번째는 우경의 실시. 우경은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거죠. 소를 이용해서 이제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쟁기질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뭐냐면 밭을 깊게 파서 갈아엎는 거예요. 밭을 갈아엎으면 땅속에 있는 좋은 그런 유기물질 같은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농사에 훨씬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라고 하거든요. 깊게 땅을 파엎는다. 그래서 우경을 실시했는데 실제로는 아마도 우경은 그 이전부터 실시됐을 걸로 추정을 하지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우리는 우경 실시 언제부터야? 그러면 그냥 지증왕.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도 실제로는 더 먼저 실시됐겠지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아 그냥 지증왕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순장 금지. 순장이라는 건 알죠? 우리 순장 어디서 배웠냐? 부여에서. 근데 순장이라고 하는 게 부여만 있었던 풍습은 아니에요. 부여, 가야, 신라 다 있었어요. 말하자면. 자, 그런데 신라시대 들어와서 순장을 없애버렸죠. 순장은 높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신하라든가 노비를 산채로 다 옆에 묻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큰 무덤이 하나 있으면 주변에 작은 무덤이 한 50개에서 100개까지. 그러니까 한 100명, 50명에서 100명을 싹 그냥 산채로 묻어버리는 건데 그러면 그 순장을 신라에서 금지한 이유가 뭐냐? 만약에 요 실제로 시험 문제 이렇게 제시문으로 나왔었는데 순장을 금지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사람들을 뭐 노예로 쓰거나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 효율적이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대신에 무덤에다가는 이제 껴묵거리를 넣는 거예요. 그릇 같은 거, 뭐 인형 같은 거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최초로 시장이 생긴 게 앞에서 소지왕이었죠? 이때 그 소지왕이 만든 시장을 개편해서 다시 확대시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동시, 그리고 동시전이라고 하는 감독 관청을 설치하게 돼요. 이제는 시장을 설치하면 그 시장의 감독 관청을 같이 설치하는 거예요. 동시, 동시전, 동시, 동시전을 설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산업,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을 실시한 게 바로 지증왕이죠.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우상국을 복속하게 된다. 자, 우상국은 지금의 어디? 지금의 울릉도. 네, 울릉도죠. 자, 지금의 울릉도인데, 이 울릉도를, 울릉도는 독도를 포함한. 그래서 독도까지도 그냥 같이 봐요. 그래서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기록이 최초로 나와 있는 게 어디냐? 삼국사기 지증왕 봉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우상국이라고 하니까 그때는 독립국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복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실직주의 군주인 이사부라는 사람한테 시켜서 네가 점령을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복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데 이 섬에 쉽게 말하면 약간은 폐쇄적으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굴복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이사부가 이제 출정을 나가잖아요. 그때 배에다가 큰 나무로 만든 사자를 싣고 나가요. 그러니까 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 맹수인지 뭔지는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아마도 맹수, 사자였을 것이다. 사자를 크게 만들어서 나무로 만들어서 그걸 싣고 나가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나 맹수 싣고 왔어? 너네 말 안 들으면 이거 풀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결국에는 그 울릉도라고 하는 섬을 복속을 시켰다. 우상국을 복속을 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실직주는 지금의 삼척이에요. 강원도 삼척. 그래서 이 삼척에 가면 실제로 이사부 사자 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원 같은 걸 만들어놨어요. 바닷가 근처에다가. 그래서 거기에 공원 전체에 사자 조각품 같은 거?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죠. 생긴 모습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다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잔뜩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삼척. 실직주가 삼척이에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선 여러분이 뭐만 기억하면 돼? 우상국 복속만 기억하면 돼. 알겠죠? 우상국 복속 중요하고. 자, 그래서 지증왕의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 지증왕부터는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자, 이제 버풍왕으로 넘어가 봅시다. 버풍왕은 뭐가 되게 많죠? 체제 정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중앙집권 국가 체제 완성. 신라에서 중앙집권 국가 체제 완성한 사람이 바로 버풍왕이에요. 자, 일단 병부 설치. 병부는 국방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앙에 관청을 설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율령반포, 이거는 뭐 중앙집권국가의 하나의 특징이니까 당연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17관등제 정비. 관등제는 공무원 등급, 그래서 공무원 등급이 17등급이라는 뜻이고요. 사색 공복을 제정하게 된다. 자, 공복은 옷색깔, 신하들의 옷색깔을 정한다는 건 서열을 명확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사색 공복이라고 했으니까 네 가지 색깔의 옷색깔을 정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비, 청, 황. 그래서 이 네 가지 색깔의 옷 색깔을 정했죠. 자, 그 다음에 골품제 정비, 상대등 설치. 골품제는 신분제도니까 여러분 뭐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등이라고 하는 건, 자, 화백회의의 의장이에요. 화백회의의 의장. 그러니까 귀족의 대표회의인 화백회의의 의장이니까 귀족의 대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상이라고 봐도 돼요. 수상이라는 건 왕 밑에 제일 높은 귀족의 대표를 이제 맡는 그런 관직인데 그 수상의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게 바로 상대등. 자, 그 다음에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죠. 자, 연호? 연호라고 하는 건 보통은 어떤 연도를 기념할 때 붙이는 칭호로서 원래는 중국의 것을 사용하지만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는 건 우리나라가 중국과 대등할 만큼 좀 강성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게 연호예요. 그래서 요 신라에서는 최초로 연호를 사용했어요. 신라 최초의 연호를 사용한 게 바로 건원 연호. 자, 신라는 이때부터, 거풍왕 때부터 뒤에 우리 한 진덕여왕 때까지 계속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시키는 문제도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뭐 다음 중 다음과 같은 업적을 실시한 뭐 정책을 실시한 왕의 연호
를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연어도 여러분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신라 최초의 연어 사용은 바로 건원이라는 연어로 사용했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체제 정비, 율령 반포나 골품제 정비, 상대 등 설치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불교 공인. 자, 불교가 들어온 건 어느 왕 때? 늘지왕. 들어오긴 했지만 신라 같은 경우는 토착 세력들의 세력이 좀 셌다. 무슨 말이냐면 귀족들의 반대가 있었던 거예요. 신라는 귀족들마다 전부 다 자기의 뭐 조상신 이런 신들을 따로따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교라고 하는 통합된 종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가 이때 드디어 공인,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믿어도 돼, 다 믿어도 된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죠. 고구려나 백제는 들어오면서 수용하면서 바로 공인이 된 거고 신라는 수용한 거랑 공인된 거랑 시기가 다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불교를 공인하게 된 건 그냥 막 다 인정 이게 아니고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퍼포먼스가 좀 있어야 된다. 뭔가 좀 계기가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차돈의 순교. 뭐 이 얘기는 여러분 다 아니까 불교라는 종교가 굉장히 좋은 훌륭한 종교이기 때문에 이 불교를 믿어야 되는데 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차돈이 그럼 나를 죽여라. 알죠? 내 목을 베라. 그러면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이차돈의 목을 뱉더니 뭐 목에서 뭐 흰 피가 솟아져 나왔다든가 뭐 하는 얘기 들어봤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차돈의 목을 딱 뱀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좀 잔인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냥 할게. 머리가 슝 날라가가지고 저쪽 저기 어디쯤에 딱 떨어졌어요. 거기다가 절을 지었어. 그리고 순교한 곳에다가도 절을 짓고 그래서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두 개의 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백률사 석당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뒤에 우리 문화 파트 가면 나올 거거든요. 이차돈의 순교를 상징하는 그림 같은 게 새겨진 돌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머리가 떨어진 곳이 절이라고 했잖아요. 거기가 백률사라는 절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어떤 상징물, 조형물을 만들어 놓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불교를 그러면 신라는 좀 늦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하지만 불교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심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기도 하죠. 불교식 왕명을 사용한 왕은 법흥왕에서부터 진덕여왕까지. 그래서 여기 법, 흥, 진, 덕, 그 다음에 성, 평, 진.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단어들이 다 불교의 어떤 불법을 융성하게 한다, 뭐 진흥한다라는 의미를 다 담고 있어서 전부 다 그런 불교 용어와 관련된 단어들이고 이런 표현을 쓴 왕들이 바로 불교식 왕명을 사용한 왕들이죠. 예를 들면 법흥왕, 진흥왕,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 이런 왕들. 그래서 이런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자, 불교식 왕명을 사용한 나라는 어디? 신라만. 알겠죠? 불교식 왕명을 사용한 나라는 어디? 신라만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외교는 대가야와 혼인동맹을 체결하게 되죠. 대가야와 혼인동맹. 제가 연도를 쓰는 건 여러분한테 연도 외우라는 거 아니고 시기를 체크해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금강가야를 복속했다. 금강가야를 복속 멸망이죠. 네, 멸망을 시키게 되고 이때 마지막 왕이 김구해라고 하는 왕이 금강가야 마지막 왕인데 그 김구해가 세 명의 아들과 자기 이제 와이프를 데리고 쉽게 말하면 항복을 하러 와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김유신의 할아버지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김유신은 쉽게 말하면 어느 집안의 후손이냐. 금강가야 왕족 후손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진골로 편입이 된 거죠. 그래서 진골이 된 건데 약간 좀 왕따당하는 진골이었다가 이제 김춘추 만나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성장을 하게 되는. 자, 그래서 어쨌든 금강가야. 어떤 학생이 전에 제가 수업을 할 때 이걸 되게 심각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왜 여기랑은 결혼동맹을 체결하면서 왜 이쪽은 똑같은 가야인데 멸망을 시켰냐는 거야. 다른 나라잖아. 국제관계가 그냥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감정이입하지 말고 그냥 그런 거 보다. 너무 막 배신자같이 느껴졌나 봐. 막 법흥왕이 막 너무 배신자같이 느껴져가지고 너무 여기에 감정이입을 한 거예요. 학생이. 저한테 막 왜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와서 물어보더라고.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뭐 어쨌든 그랬다는 거. 자, 그래서 법흥왕. 자, 지증왕, 법흥왕 없죠?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삼국 간의 항쟁의 시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삼국 간의 항쟁의 시기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시기에서는
자, 봅시다. 사세기는 백제 근초고왕의 전성기 때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성기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고구려 고국원왕이 전사했으니까 같은 시기의 사람이구나. 자, 그 다음에 5세기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항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초기가 있고 1기, 2기, 3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1기, 2기, 3기, 4기가 아니고 초기 1기, 2기, 3기냐면 5세기부터 본격적인 항쟁이 이루어졌다. 왜냐면 이제 5세기가 돼서야 드디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다 중앙집권 국가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세 나라가 동등하게 다 어른이야. 4세기까지는 하나씩 성장 중이었기 때문에 대등하지 않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왜 어른하고 청소년하고 싸워봤자 뭐 좀 그렇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5세기부터 본격적인 항쟁이 이루어진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전성기는 뭐 성장하는 시기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죠. 그리고 전성기는 장수왕이고 그에 대응하는 나제동맹. 나제동맹은 비둘 기억나죠? 비유왕 놀지왕. 자, 그 다음에 6세기 신라 버풍왕 진흥왕. 전성기는 진흥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제동맹이 깨지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여제동맹으로 넘어가는 시기고요. 자, 그 다음에 삼국통일기. 잘 안 눌러져가지고 지금 제가. 좀 빡빡해서. 오늘 왜 이러지? 자, 남북연합과 동서연합의 대립. 이 나타나게 되고 여제 동맹이 체결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대립을 하다가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고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하나하나 사건별로 배우겠죠. 이거는 그냥 전반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 표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는 고구려 전성기로 갑시다. 자, 이제 드디어 광개토 대왕이 나왔네요. 광개토 대왕. 자, 광개토 대왕 시기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의 왕이죠. 왜 광개토대왕인지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죠? 넓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광개토대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오랫동안 제위했던 건 아니에요. 제위 기간을 보면 생각보다 짧아요. 근데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정복사업. 이게 다시 당연히 영토 확장이겠죠. 그래서 숙신, 비려, 후연, 동부여, 동해 뭐 이런 나라들을 민족들을 정벌을 하게 되는데 숙신이면 지금의 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려는 지금의 거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그런 여진, 거란 이런 나라들과도 이제 서로 대립을 하고 쫓아내기도 했구나. 자, 그리고 후연의 모용희 이거 알죠 여러분? 모용씨인 거 알죠? 우리가 모용황 기억나요? 모용황. 네, 모용황이 쳐들어왔었다. 그래서 왜 우리 앞에서 전연의 모용황이 쳐들어왔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고국원황 때. 그 얘기도 한번 나왔었고 여기는 모용희랑 싸웠죠. 그 다음에 동부여라든가 동해를 정벌하면서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데 자, 그 넓은 영토가 어디냐 여기 지금 순서가 바뀌었네. 요동과 만주. 그래서 여러분 지도에 우리는 지도를 한번 미리 넘겨서 볼까요? 99페이지 지도를 보시면은 화살표가 지금 위의 방향으로 위로 쭉쭉 뻗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광개토 대왕이 영토를 넓힌 우리 금방 봤던 뭐 숙신 비려 뭐 이런 동부여 부여 뭐 이런 그래서 이렇게 넓은 영토를 위쪽으로 차지했죠. 자,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도 왔냐면 한강 이북 지역까지. 그러니까 한강 이 남은 아니지만 한강 근처까지는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어디쯤일 거라고 생각하냐면 한 경기 북부 뭐 한 연천 뭐 한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사료에는 관미성이라고만 나와요. 근데 정확히 관미성이 어딘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강 이북 지역까지 점령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외를 격퇴해서 신라를 구원했다. 우리가 이 얘기는 지난 시간에 한번 살짝 기억나죠, 여러분? 자, 봅시다. 자, 고구려와 백제가 대립을 하고 있었다고 했고, 자, 금강가야와 그리고 외와 이렇게 동맹이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고구려와 신라가 동맹이라고 했는데 자 외가 신라를 공격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신라가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고구려에서는 군대를 보내줬고 그리고 외를 격퇴 그리고 이 격퇴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금강가야까지도 공격을 당했다. 기억나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했었고 자 그러면 요 외를 격퇴하고 신라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증거 두 가지 그리고 영향 두 가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증거 두 가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사진을 봤던, 조금 전에 봤던 호우명 그릇이 있었어요. 호우명 그릇 보면 광개토대왕 이름 써 있는 그릇이다 라고 해서 아마도 고구려 건데 신라에 쉽게 말하면 이제 선물로 줬거나 아니면 신라 사람이 고구려에 왔다가 가져갔거나 아니면 그냥 오다가 떨구고 왔거나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어쨌든 고구려 그릇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다 적혀있는 광개토대왕 능비, 우리 조금 이따 사진 볼 거고요. 자, 영양 두 가지는 일단 금강가야가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금강가야가 쇠퇴. 금강가야가 쇠퇴했는데, 금강가야가 형님이니까 전기, 가야, 연맹이 해체되었다. 전기, 가야, 연맹 해체. 자, 그 다음에 고구려가 한동안 신라에 내정 간섭을 했죠. 신라에 대한 내정 간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시라. 여기 보시면 전기가야 연맹 해체, 금강가야가 쇠퇴하면서 해체, 그리고 신라의 내정 간섭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영락이라는 연호를 처음 사용하기도 하죠. 자, 이 영락이라는 영호를 최초로 사용한 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연호를 최초로 사용한 거는 광개토대왕, 그리고 신라에서 최초로 사용한 왕은 아까 누구였죠? 법통왕.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요. 만약에 영락이라는 연호를 올해부터 쓰기로 했다, 그러면 2021년은 영락 1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연호라는 건. 그리고 2022년은 이제 영락 2년이 되겠죠.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연호를 쓰는 나라가 딱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어딜까? 일본, 일본. 일본이 왕조 국가인 건 알죠? 아니, 물론 이제, 물론 현대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일왕이 남아있고, 최근에 또 일왕 바뀐 거 알아요? 일왕이 원래는 죽은 뒤에 물려줘야 되지만 그냥 양위를 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려줘가지고 지금 황제가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얼마 뒤에 며칠 뭐 내일이죠? 올림픽 개막할 거잖아. 거기서 이제 개막사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왕이. 그래서 일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본의 연호가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동아시아에서 연호를 사용하는 나라가 바로, 지금도 사용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 최근에 참 제가 정치적 얘기는 좀 잘 안 하긴 하지만 최근에 왜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저 나라는 진짜 선진국이야 라고 했던 나라들이 아니었구나 하는 나라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몇 개. 유럽에도 몇 개 있고 우리 근처에도 몇 개 있고. 그래서 요즘 정말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되는 약간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게 옥석이 가려지는 거잖아. 왜 우리도 힘들 때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고 그래서 정말 잘 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왜 그걸 핑계 삼아서 오히려 더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 그게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하게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진짜는 따로 있었구나.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외를 격퇴했다라고 하는 거 영락, 연호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장수왕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 굉장히 귀찮아. 오늘 잘 안 되네. 자, 장수왕으로 한번 가기 전에 우리는 광개토대왕 릉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98페이지 광개토대왕 릉비라고 하는 비석 한번 볼게요. 이 광개토대왕 릉비는 1875년에 발견이 됐어요. 물론 중국에서 발견이 됐고 지금 현재 위치도 중국 지안현, 지안현이고요. 높이는 6.4m예요. 6.4m면 2층 건물 높이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775글자가 새겨져 있고 그래서 요 글자를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처음에 발견된 건 중국 농민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여기에 막 고구려에서 막 중국을 막 무찌르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기분이 더럽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이 비석을 깨버렸다. 뭐 이제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구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는 일본. 일본 학자들이 가서 연구를 했는데 일본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도 연구지만 이거를 탁본에서 팔기 시작을 했는데 글씨 중에 마모된 것들은 좀 이렇게 석회 같은 걸로 메꾸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약간 뭐라고 할까요? 왜곡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개토대왕 릉비는 우리나라 학자들 같은 경우는 신채호가 이거를 한번 보러 여기까지 갔었고
정인보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 역사학자가 이 광개토 대왕 능비를 연구했다 라고 알려져 있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뒤에 우리 일제시대 때 배우게 될 학자들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 광개토 대왕 능비. 자, 그러면 이제 광개토 대왕 능비에서는 여러분하고 내용만 한번 살펴볼게요. 내용.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은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눠져요. 쉽게 말하면 1부, 2부, 3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1부의 내용은 고구려에 대한 건국, 고구려 건국 설화가 적혀 있어요. 왜 그러니까 뭐 주몽이 뭐 나라를 세웠다더라 이런 내용이 여기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왕의 가계도, 왕의 계보가 적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광개토 대왕 능비를 만들게 된 뭐 서문 같은 논설문을 한다면 서문 같은 역할이고 두 번째 파트에서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 적혀 있어요. 광개토 대왕의 이제 업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본이 도와달라고 아니 신라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뭐 도와줬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적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뭐 비려, 숙신, 동부여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뭐 후연을 무찌르고 다 광개토 대왕 능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시간 순서대로, 날짜별로 되어 있죠. 시기별로. 자, 그다음에 3부에는 세 번째는 수묘인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수묘인은 뭐냐면 묘를 지키는 사람들을 수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묘인은 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국경을 맞닿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쳐들어와서 왕의 무덤을 막 파가요. 그래서 서한평을 점령했던 미천왕의 무덤을 그 다음에 파가기도 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정복한 정복지, 예를 들면 뭐 정복한 마을이 있다. 그럼 그 마을 사람들한테 묘를 지키는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임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수묘인이라고 해서 광개토 대왕 능비의 3분의 1은 수묘인에 관한 얘기가 적혀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광개토 대왕 능비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내용 읽어보시면 일본과의 해석에서 약간 분쟁이 있는 그런 신묘년 기사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같이 싣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이 광개토 대왕 능비 이 사진은 제가 가서 찍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되도록이면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사진 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직접 가서 찍어온 사진들을 많이 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은 찍어온 거예요. 실제로 가보면 광개토 대왕 능비를 이렇게 전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는 사진을 못 찍게요. 사람이 아예 한 명 중국 이제 뭐 관리라고 해야 돼? 뭐 아무튼 감시하는 사람이 딱 앉아 있어서 아예 그 안에서는 사진을 못 찍게요. 보존한다는 의미로 사진을 못 찍게 하고 밖에서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나간 사이에 막 유리에다가 카메라를 대면서 막 순간 사진을 찍는 거죠. 자 어쨌든 광개토 대왕 능비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수왕으로 넘어갈까요? 자 외교정책 봅시다. 장수왕 같은 경우는 가장 전성기 시기를 이룬 왕이죠. 자 외교정책부터 보면 중국의 남북쪽 모두와 교류했다. 자 이 당시에 5세기에 중국이 남조와 북조로 나눠져 있었고 그 남조와 북조 모두와 교류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고구려가 남북조 모두랑 교류했어. 여기에 담긴 의미는 그 정도로 잘 나갔어. 이런 뜻이에요. 즉, 이 동아시아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니까 나는 아무하고나 다 교류해도 돼. 난 내가 제일 세니까. 약간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자처하기도 했던 게 바로 이 장수왕 때 고구려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도를 분할 점령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흥안령 일대의 초원지대를 장악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죠. 말하자면 자 중국의 흥안령 산맥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도 중국이 진출 그 고구려가 진출을 했었다. 그래서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연이라는 나라와 함께 지두 부족이 있어요. 그 지역 흥안령 산맥 일대에 거기에 살고 있는 이 지두 부족을 분할 점령하기도 할 정도로 좀 이렇게 고구려가 강성하다는 건 이런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남진 정책으로 갑시다. 자 영토를 남쪽으로 넓혔다는 거죠. 아버지는 북쪽으로, 아들은 남쪽으로 영토를 넓혔고 자 남진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뭔가 전진 기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평양으로 천도하게 되죠. 아직까지 고구려 수도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였어요? 평양 천도하기 전에 국내성.
그쵸. 국내성이면 중국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한반도로 완전히 진출하기 시작한 게 바로 장쑤양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때 평양으로 천도를 하자 나머지 두 나라가 취한 정책은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제 동맹. 그래서 평양천도, 나제 동맹, 그 다음에 이제 한성을 함락한 거죠. 세력을 키워서. 한성을 함락했다는 건 백제 쳐들어가서 수도를 뺏어버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때 개로왕, 백제의 개로왕이 전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한성이 함락된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한강 이남 지역까지 영토를 넓히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한강 이남까지 영토를 넓혔어? 어떻게 알았어? 중원고구려비에 다 또 나와 있다. 중원고구려비가 그 증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99페이지 지도를 보시면, 이 고구려의 아래쪽 영토 지도, 그러니까 영역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남양만에서부터 중령까지, 중령에서부터 남양령까지 써있진 않지만, 이제 서해안 쪽이 남양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동해안 쪽이 중령, 그래서 남양만에서 중령까지 영토를 넓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어떤 증거가 중원 고구려비, 말 그대로 고구려 비석을 하나 세웠다는 거죠. 어디다가? 중원에다가. 자, 그럼 중원은 어디야? 중원은 충주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중원고구려비라고 안 하고 아마 여러분 중에는 충주고구려비라고 배운 친구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중원고구려비, 충주고구려비. 이 비석은 여러분 99페이지에 사진을 보시면 한 높이가 한 얼마쯤 되지? 170 정도? 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크진 않죠. 말하자면 2m가 안 되니까. 그리고 광개토 대왕 능비의 이런 글씨체, 서체나 좀 비슷한 이런 글씨체로 되어 있는데, 워낙 훼손이 많이 됐어요. 마모가 많이 돼서 글씨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글씨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중원 고구려비의 사료를 제시하면서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99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만 나와요. 다른 거는 없어. 왜냐면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마모돼서. 자, 그래서 여러분 99페이지에 중원 고구려비의 사료가 나오잖아요. 딱 요 내용만 나오는데 읽어보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신하들을 보내서 신라로 가서 신라의 뭐 이런 장군이나 왕에게 뭐 의복을 내렸다. 그래서 신라를, 그러니까 마치 신라를 속국처럼 여기면서 약간 그런, 그래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가 좀 돈독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중원 고구려비라고 하는 내용이죠.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당이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해요. 경당은, 학교는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 중앙이냐 지방이냐, 그 다음에 관리비냐 사립이냐,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방에다 설치한 사립학교. 나라에서 만든 중앙의 최고 교육기관이 아니고, 그건 태학이었죠. 소수림왕 때 만든 그거 아니고 지방에 설치한 사립학교, 그게 바로 경당. 더군다나 무술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였었죠. 한번 읽어보시고. 자, 문자왕. 여러분 장수왕이 왜 장수왕인지는 당연히 알죠. 너무 장수해서. 자, 여러분 장수왕의 재위기간을 보면은 진짜 오래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13년부터 491년까지가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생물 연도가 아니랬죠. 그러니까 거의 한 몇십 년 왕이었지. 90년? 뭐 한 그럼 이 사람이 실제 살았던 연도는 더 길다는 얘기니까 엄청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장수하다 보니 중간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손자한테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게 바로 문자왕. 아들이 조다예요. 조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비속어인가? 이 쪼다 같은 놈 할 때 그 쪼다 있죠. 그게 실제로 이 아들 이름이에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 다 내가 장난하는 줄 알아. 진짜야. 여러분 다 내가 이런 말 하면 농담인 줄 안다? 진짜야. 내가 이렇게 농담처럼 하는 말도 다 역사적인 내용이야. 근데 아무튼 그래서 문자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돼요. 농담 반 진담 반이지 뭐. 자, 그 다음에 부여 복속으로 넘어갈까요? 자, 문자왕의 업적은 요거 하나 체크하시면 돼요. 부여마저 복속을 하게 돼요. 자, 부여라고 하는 나라는 언제부터 있었냐면 기원전 4세기부터 494년까지 존재했으니까 거의 한 여러분 900년 존재했던 나라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부여가 드디어 완전 망해. 이 부여가 그 부여예요. 철기시대 부여. 그 부여가 아직까지 남아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오고 고구려에서 백제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뿌리라고 볼 수 있고, 자, 부여마저도 복속을 했기 때문에 고구려 최대 영토를 확보한 거죠.
반개토 대왕이 차지한 영토 플러스 장수왕이 차지한 거에다 플러스 문자왕이 차지한 것까지니까 문자왕 때가 최고 넓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대 영토를 확보했던 건 장수왕 아니고 문자왕. 보통 장수왕이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지만 아니에요. 문자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원왕. 자, 지금 이제 양원왕 나와 있는데 사실 요 시기의 왕들이 양원왕, 안원왕, 평원왕 이런 왕들이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지.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몇 세기죠? 6세기. 자, 6세기는 어디가 성장하는 시기? 신라가. 그러니까. 신라가 성장하는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한강을 빼앗기는 시기고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한. 그래서 뭐 양원왕, 안원왕, 평원왕 이런 원왕들 있죠. 중간에 원이라는 그 돌림자를 쓰는 별로 안 중요한 왕들이다. 자, 양원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별로 안 중요해. 지배층 분열, 왕권 약화, 귀족 연합, 정치. 그래서 결국에는 한강 상실. 그래서 한강을 빼앗겼던 왕이고. 자, 장수왕이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은 뭐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고구려. 요 뭐 광개토 대왕 능비라든가 중원 고구려비라든가 지도 한번 봐두시고 중원 고구려비. 자, 한반도 유일의 고구려 비석은 뭘까요? 한반도에 한 개밖에 없어. 고구려 비석은 중원 고구려비겠지. 왜냐면 여기 광개토 대왕 능비는 중국에 있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 아니죠? 그래서 한반도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 어디냐 뭐냐 라고 물어보면 뭐 당연히 중원 고구려비고. 자, 그 다음에 영양왕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구려까지 마무리합시다. 자, 영양왕 보시면 자, 온달의 전사. 자, 여러분 온달이 그 온달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평강공주 남편 온달. 그래서 자, 이 온달이 영양왕이 왕이 되자마자 나에게 군대를 좀 줘라. 그럼 내가 빼앗긴 한강을 되찾아오겠다 라고 하면서 출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출정을 했다가 결국에는 전사하게 되죠. 전사를 했어요. 아차산성에서 전사를 했다고 이제 전해지는데 어쨌든 전사를 하니까 이제 관에 담아서 시신을 고구려로 다시 옮겨가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여러분 들어본 전설 이게 그거죠. 관이 안 움직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이 움직이지 않자 평강공주가 직접 와서 관을 쓰다듬으면서 이제 갑시다. 나랑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관이 움직였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전설이 그게 바로 온달의 전사. 자, 여러분은 어느 왕인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영양왕 때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화의 전쟁. 자, 이제 수나라가 쳐들어와. 우리가 이제 좀 이따 할 건데 수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고구려의 선제 공격이 빠졌네. 고구려의 선제 공격이 있고 결국에는 수양제가 쳐들어온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살수대첩이. 그래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수양제가 쳐들어온 거구나. 수나라가 쳐들어온 거구나. 그래서 살수대첩 영양왕이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신집 5권 편찬. 원래 역사책은 언제 편찬하는 거냐? 제일 잘 나갈 때 편찬하는 거잖아요.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아니고 이제 그 뒤에. 그러니까 뒷부분 잘 나갈 때가 영양왕인 거예요. 그래서 영양왕 때 신집 5권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편찬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영유왕 때는 천리장성 축조. 이것도 뒤에 다 다시 나올 건데 천리장성이라고 해서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성을 쌓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성을 쌓는 과정에서 정권을 이제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차지한 사람이 연개소문. 많이 들어봤죠? 연개소문의 정변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왕이 보장왕. 보장왕은 이제 멸망이죠, 뭐. 자, 보장왕 때는 당 태종이 쳐들어와서 당이랑 싸우는 전쟁. 그래서 안시성 전투. 왜 영화로도 나왔던 안시성 전투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멸망. 고구려 멸망까지 해서 마지막 왕이 보장왕이죠. 자, 우리 지금 했던 왕 중에서 중요한 왕은 광개토 대왕, 장수왕. 당연히 두 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영양왕이에요. 네, 플러스 알파 영양왕까지 해서 요 왕들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백제와 신라로 쭉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잠깐 쉬도록 할게요.